등의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예년 기온 웃돌겠고요.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따뜻한 옷차림으로 귀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가 17도까지 오르고요. 오후 시간대에는 미세먼지 없이 공기가 쾌적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연일 아침 안개가 자욱하죠. 오늘도 낮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섞이면서 시야가 탁한 곳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호수나 강가 주변 또 안개 상습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